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아침 7시 41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우리 종가매매 종목 한국 BNC로 대응했습니다. 한국 BNC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관련주인데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세가 유럽에서는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확진자가 사상 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의해 가지고 성탈전 효과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유럽 주요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백신 접종하는 외국인들 완전히 지금 여행자 입국을 금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또 스웨덴은 자국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입국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우세종이 오미크론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덜란드는 이 자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 밝히고 입원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오미크론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확산세가 지금 방역 강화 때문에 조금 주춤한 가운데 있지만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엄청 많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병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만 세계에서 150만 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이 됐습니다. 150만 명, 엄청난 수인데요. 이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의 이러한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 당국에서는 격리 지침을 완화하면서 투심이 좀 개선되는 듯 했는데 어젯밤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 반사적인 또 초기 반응에 긴장이 약간 풀리곤 있지만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는 우리 시장을 강타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우리나라는 오늘 5,000명대가 될것 같은데요. 위중증 환자가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유행이 한풀 꺾이는 전망이 있지만은 확산세만 지금 조금 꺾이는 듯합니다. 방역 강화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8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의 이 확산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지금 1,1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위중증 환자가 높아지고 있고요. 누적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한 70명 이상, 80명대까지 하루 평균 사망자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눈이 내려가지고요. 바닥에 눈이 많이 있는데 큰 양은 아니지만은 오늘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날씨가 구름이 많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날씨가 또 내일부터 또 추워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뉴스가 오늘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뉴스가 될 거고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1차로 2만 명분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요. 2만 명분이 충분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도입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조금 좋은 소식은요. 코로나가 감기로 바뀌는 첫 단계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오히려 우세종이 된다면 감기로 해서 팬데믹이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내년도에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세 차례 금리 인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 이 금리 인상이 하나의 리스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이 이동량이 굉장히 많음으로 해가지고 오미크론의 이러한 그 악재가 또 우리 시장을 지배할 걸로 보이고요.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선이 3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1년 주식시장이 어느덧 마지막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요. 내일이 이제 폐장날인데 아무튼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을 접어들면서 새해 증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가운데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 예고돼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새해에도 강하게 우리 시장을 강타할 것 같고 또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중대 변수가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3구 대선도 우리 시장을 이렇게 흔들 변수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3대 변수가 내년 시장을 강타할 수 있는 이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노와이어리 5G 관련주인데요. 이 이노와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문재인과 기업 총수간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재용 JY가 6G 5G가 아니고요. 6G를 내부적으로 대비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5G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 힘이 좀 약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 6G를 대비하고 5G를 대비한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결국은 이 이노와이어리 같은 5G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할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스값하고 또 전기가 가격. 내년 초에는 이 3구 대선을 끝내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몇 차례 올릴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과 가스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GSE를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GSE 같은 경우에는 가스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침공이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이러한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 가스가격 인상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미국과 나토와의 관계, 이런 일촉즉발의 뉴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GSE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한성네오텍 같은 경우에는요, 2차전지 분리막 신기술이 있는데, 2차전지 자회사, 이 미국의 또 전고체 배터리 회사하고 공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기 주식 처분과 관련한 공시가 나와서 조금 한성네오텍도 지금 관심권 안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G 이노와이어리도 관심권에 있는데 이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요. 현대차가 지금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중단한다고 알려지면서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기 배터리, 2차전지 관련 한송 네오텍 관련해 가지고 2차전지 분리막 신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한송 네오텍이 또 관심권 안에 들어 있고요. 이노와이어리 5G 관련해 가지고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스주도 그렇고요. GSE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LG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가 매매로 가져가는 경구용 치료제 오미크론이 변수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확진자 수는 5천 명대가 될것 같고 위중증 환자라든가 또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치료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엔터주도 그렇고요. 게임주도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의 관심주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 네오텍 2차전지 관련 자회사 미국과 또 전고체 배터리 회사하고 공급 협의를 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한송 네오텍 5G와 관련된 이노와이어리 그리고 이
인터파크 관련 야놀자의 지분 인수 이런 뉴스 때문에 인터파크도 상승 예상되고요. 한국 BNC 바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LG 디스플레이 OLED GSE 또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을 관심주로서 올려놓고요. 또 제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 이제 2021년 폐장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요. 조금 이따 8시 47분에 카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